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이 바쁩니다. 부산 어깨 나눔 봉사단과 부산의 한 재활원 식구들이 함께 준비한 무대, 바로 사랑나는 음악회 무대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그 영상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부산시 영상 콘텐츠 공모전 수상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듣는 부산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궁금하시죠? 부산 이바구에서 함께 보시죠. 막간의 인터뷰, 오늘은요, 10월의 끝자락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10월 하면 생각나는 노래, 과연 부산 시민들의 가을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막간의 리포터 제희님과 함께 만나볼게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매튜와 함께 떠나보는 사투리 여행, 사투리 로드쇼입니다. 오늘은요, 부산의 마추픽추 감천 문화마을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집에서 쉽게 따라해보는 홈트레이닝 배워봅시다 맨손운동편. 오늘은요, 스쿼트 중에서도 고난이도를 자랑하는 와이드 스쿼트 배워봅니다. 혼자 하기 힘든 운동, 벤 트레이너와 함께라면 문제없어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독도의 날인데요. 이 독도의 날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과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지만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차가운 이성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집문서를 보여줘야 하듯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면 이론적 지식도 갖추는 게 우리나라 국민으로 갖춰야 할 의무 중 하나겠죠. 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면요.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도 홈페이지나 인터넷창에 독도라는 이름만 검색해도 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영토, 독도에 대한 사랑, 독도의 날을 맞아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부산통, 오늘도 즐거운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박입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문화 나눔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어깨동무 나눔 봉사단에서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무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특별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무대를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이곳은 조금 특별한 공연이 열리는 한 공연장. 멋진 노래를 들려준 이분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부산의 한 재활원 식구들인데요. 부산 어깨동무 나눔 봉사단이 함께한 제18회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특별 정기연주회. 100일 밤낮을 꼬박 연습해 완성한 무대입니다. 3개월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또 감동이 와서 울컥거리는데, 아, 참 보람된 일이구나. 야, 이렇게 저희들이 작은 미랄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 사회에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일의 기적, 그간의 기억 때문인지 공연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이 특별한 연주회를 함께 이끌어온 지휘자 역시 감회가 새롭습니다. 봉사단들과 또 우리 프로페셔널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 이렇게 올려서 아마 이렇게 연주를 갖게 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합창으로서 또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남들보다 뜻있고. 수개월 동안 재활원 식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해온 어깨동무 나눔봉사단. 그 감회가 정말 남다르겠죠?
친구들 앞으로 이제 그 내가 느낀 만큼 너네들도 같이 봉사하면서 이제 좋은 일에 몸 담았으면 좋겠다. 공연장을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이들이지만 오늘만큼은 큰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준 멋진 공연 정말 고맙습니다. 부산 어깨동무 나눔봉사단 앞으로 더욱 멋진 소식 기대할게요. 부산 어깨동무 나눔봉사단과 재활원의 친구들이 함께했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특별 정기연주회 이 100일 동안 밤낮 없이 꼬박 연주한 단원들의 열정과 사랑이 무대에서 느껴졌는데요. 이 앞으로도 이들의 무대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희망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산시가 주최한 영상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영상콘텐츠 공모전 지정부문 가작을 수상한 김보성님의 영상을 만나봅니다. 지금 함께 감상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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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부산하면 무엇을 떠올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산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부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산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 살기도 네. 좋지만 네? 생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싱싱한 생선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실 것 같아요. 부산 좋죠. 여기 약간 뭐 경상도에서는 가장 뭐 재밌게 놀 수 있는 데인 것 같아요. 뭐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 좋은 관광 명소라고 생각해요. 부산은 되게 자주 가서 많이 알고 항상 마음속에 그리운 곳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요? 부산은 사실은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산밖에 없잖아요. 강원도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부산은 이제 워낙 바다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제가 만약에 다시 살고 싶은 곳을 정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부산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관광지? 네. 갈매기? 막 이런 게 떠올라요. 해운대 막. 부산 그냥 바다 가깝고 약간 센 사람 많은 곳. 아, 부산은 여러 번 갔습니다. 고민거리가 있다든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차를 끌고 간다든지 기차에 머무실 곳으로 부산에 종종 갑니다. 부산은 참 좋은 곳이죠. 일단은 사람들이 인사성도 받고 또 친절함도 많이 있고 또 저희 일단 할머니가 일단은 그쪽에 살아가지고 많이 일단 가본 곳이기도 하고 예, 부산은 일단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들은 부산에 어떠한 추억이 있을까요? 40몇 년 전에 첫 신혼여행을 부산 해운대로 갔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좋은 그 느낌 바닷가였지만은 그 부산 해운대 그 좋은 느낌 그리고 호텔 극동 호텔이었던가 그 조선 호텔이었던가 그 호텔에서 지낼 때 이렇게 바닷가를 봤을 때 너무 멋있었었고 부산에 그 뒤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고 싶은 곳에 한 곳 선망의 대상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약간 좀 아직도 갸우뚱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뭐지 부산 가면 막 이렇게 터널이나 막 지하차도 같은데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돈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강원도나 이런 지방에서는 좀 평상시 보이지 못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었어요. 돈을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부산 바다 다니면서 거북이를 주워가지고 거북이를 주웠어요. 거북이요? 네. 진짜? 키우려고 하다가 바다에다 풀어줬던 기억이. 범어사만 두 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큰 절이고 유서 깊은 절이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제가 좀 한 번 더 놀랬던 거는 거리 부산의 거리에 그 제가 절을 가는 길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생활 한복이랑 그 평상시에 절복들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 거랑 범어사 같은 데 갔을 때 그 신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신도들 많이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보였었습니다. 부산에 친구들이랑 광안리 수변공원으로 헌팅을 갔었는데 그때 갔다가 다른 남자들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안 좋은 추억이 조금 있습니다. 추억이라고 할 것은 아무래도 그 자갈치 시장 그 이제 그런 데 가서 먹거리 같은 거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그런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태종대는 아주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거기 군부대가 있었어. 그 자살바위 그 쪽으로. 그래서 한 40년 만에 내가 21살에 거기를 갔는 것 같아. 옛날에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차도 막 다니고 했는데 옛날에는 군사지역이라 해갖고 차가 안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남아서 가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부산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은 무엇일까요? 부산은 일단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걸어가도 좋고 또 지하철도 발달되어 있고 또 도시가 다른 데처럼 넓은 곳이 아니라 길쭉하게 있어서 그 다음에 옛 시장도 많고 뭐 국제시장 또는 뭐 서면 로타리 나름대로 이름들도 이쁘고 그래서 뭐 반여동 뭐 이래갖고 참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은 아무래도 바다가 있고 되게 아름다운 해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골 같으면서 되게 도시 같은 느낌이 되게 좋은 곳 같고요.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뭐 되게 복잡함 그리고 막 사람들의 되게 차가움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해물이 많이 나오고서 바다가 가까운 게 이게 신선한 생선을 먹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도 많지만 많은데라도 그 시장도 크고 또 배도 큰 배가 많이 오니까 수출도 많이 할 것이고 수입도 많이 하고 부산이 말하자면 서울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는. 부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글쎄요, 저는 고향이 저 논산이고 여기 수원이다 보니까 좀 억양의 차이가 좀 있어갖고 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좋은 점은 관광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고기도 많고 하여튼 관광지 좋고 하니까 많이들 가고 싫은 점은 특별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산을 다시 가보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부산을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가요? 그럼 부산 혹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기회가 된다면 부산 한번 다시 가보고 싶으신가요? 네. 네. 나의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의 부산에는 특별하고 신기하고 행복한 부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부산행 모궁아호 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부산이란 도시는요, 추억, 설렘,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곳으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산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좋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5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코너는요, 장소 불문, 편견 없는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시간, 막간의 인터뷰입니다. 막간의 인터뷰 김재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막간의 인터뷰의 김재희입니다. 우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재희님, 근데 뭔가 이 스타일이 확 바뀌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스타일이 바뀌면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 혹시 가을 타십니까? 감정의 변화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가을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나무들도 이렇게 뭔가 알록달록하게 머리를 바꾸듯이 네네. 저도 한번 머리를 바꿔봤습니다. 아, 이게 확 이렇게 열어놓으시니까 훨씬 인물이 훤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을이면 머리 스타일도 확 바꿀 만큼 마음이 조금 센티멘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깊어진 가을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좋은 좀 힐링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의 끝자락에 다다른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노래들이 저장돼 있으신가요? 오늘 막가는 인터뷰 10월 하면 생각나는 가을 노래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막가는 인터뷰와 함께 가을 노래 여행 떠나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부산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가는 인터뷰의 김재희입니다. 아, 네, 이렇게 선선한 가을에 접어든 10월, 이 10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벌써 10월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가을도 이제 곧 있으면 가고 겨울이 오겠죠. 그래서 이 선선한 추워지기 전에 가을이 가기 전 할 수 있는 최고의 주제죠. 10월 하면 생각나는 노래. 과연 우리 시민분들은 10월에 딱 떠올리는 노래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추천해 주실지 한번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 근데 제가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또 가을 남자 아닙니까? 가을 남자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머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막간의 인터뷰 최초 머리 하면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남자로 변신할 김재희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막간의 인터뷰 출발합니다. 막간의 인터뷰. 막간의 인터뷰 최초 머리 말면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바로 저의 머리를 지금 담당해 주고 계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과 10월에 어울리는 음악, 10월에 생각나는 음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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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어디에 사시는, 어느 동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광안동에 살고 있고요. 네,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10월에 떠오르는 음악, 10월에 생각나는 음악인데 혹시 혜성님은 10월에 생각나는 음악, 노래 뭐가 있나요? 10cm 노래, 10월의 날씨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10cm의 10월의 날씨?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가사가? 약간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가을 타는 노래. 아, 가을 타는 노래인데 해 이별 후에 더 이상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오, 그러면은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짧게 흥얼거려 주실 수 있나요? 뭐 가사를 안 입혀도 좋습니다. 흥얼흥얼 하셔도 돼요. 긴장하신 건가요?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아,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냥 뭐 대충 멜로디 흥얼거리세요. 이런 건가요? 네. 수줍게 흥얼거려주셨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아이돌 스타일의 헤어드레서십니다. 또 보시면 좀 살짝 이정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김현중 씨, SS501의 김현중 닮았다는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이정은 좀 많이. 아, 이정은 많이 들으셨네. 역시. 혹시 그런 이정 노래 중에 추천할 만한 곡 있나요? 가을에, 이정, 10월에 듣기 좋은 노래. 이정 세대가 아니라. 아, 이정 세대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제 기준으로만. 저는 보통 이정 노래라고 하면, 다신 날 찾지 말고 떴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혹시 이전까지는 아닌가요? 이전까지는 아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스타일리시하셔가지고 아무튼 노래 추천 감사드리면서 제 머리 더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카민 인터뷰. 네, 저는 지금 머리를 끝내고 나오는 길인데요. 궁금하시죠? 머리 어떻게 됐는지. 오, 짠! 네, 가을 남자로 탈바꿈한 김재희의 모습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과 함께 다시 한번 시민들을 찾아서 10월에 어울리는 음악 인터뷰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야, 머리 박으니까 신난다. 막가는 인터뷰. 우리 의젓한 학생들 두 명 데려놓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 친구부터 어느 동사는 누군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반송 2동 아랫반송의 영화아파트 3년 박정태입니다. 박정태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윗반송에 사는 윤혜원입니다. 네, 오늘 막간인 인터뷰 10월이면 생각나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은 뭐 음악 자주 듣나요? 네. 어떤 음악 좋아해요? 저는 발라드 같은 거. 저도 발라드. 오, 발라드. 역시 그 발라드가 사춘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저격하기엔 최고인 것 같은데 주제 먼저 물어볼게요. 10월이면 생각나는 음악, 그럼 좋아하는 장르 발라드에 맞춰서 어떤 음악 생각나나요? 추천해줄 만한 거. 좀 안 해. 그냥 좀 감미롭고 뭐 이런 노래. 요즘에 뭐 새로 요즘 다시 듣는 거 이소설 지금 써보려. 한동근 거. 저도 어, 한동근의 이소설의 끝을 써보려. 네. 그러면은 정태 학생 혹시 짧게만 불러줄 수 있어요? 흥얼거려도 되고 노래 잘해요? 네, 부를 줄 아는데. 오, 부를 줄은 아는데 여기 잘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거든요. 아, 그냥 아, 좀 합니다. 요 정도? 뭐 살짝 흥얼거릴 수 있어요. 좀 크게 하면. 그러니까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다 마시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오, 짝짝짝짝짝. 어, 도입부를 잘 알려주셨는데. 자, 질 수 없죠? 또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어, 저는 요즘 그거 뭐였지? 그거 네. 내가 저지른 사랑. 네. 내가 저지른 사랑. 요즘 듣고 있습니다. 어, 요즘 듣고 있는 내가 저지른 사랑. 그거 불러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높죠? 네. 목이 안 따라주고. 그럼 저 낮춰가지고 살짝 흥얼거릴 수 있어요? 네. 가사가 뭐였지? 또 잠시만요. 오, 찾아가면서. 아,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라이브 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어, 저희 친구 오는데 혹시 내가 저지른 사랑 도입부 알아요?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언제나 내 맘속에서 커져만 갔던 너를 조금씩 나도 지려해. 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했는데, 아, 오늘 확실히 이게 10월에 가을에 들을 만한 노래들은 그 감수성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아, 우리 친구분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 막가는 네. 인터뷰. 네, 오늘 막가는 인터뷰 가을을 맞아서 10월이면 생각나는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시민분들 만나봤는데요. 아, 그래도 확실히 이 가을에 듣는, 10월에 듣는 그런 음악들은 봄이라든지 다른 계절과 다르게 뭔가 조금 더 감성적이고 센치해지는 음악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또 이제 낙엽도 지기 시작하니까 더더욱 그런 가을 감성이 저에게 오지 않았나 싶네요. 막가는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더욱 계절에 맞고 상황에 맞는 그런 즐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막가는 인터뷰 김재희를 만나게 된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한 2-3분만 짧은 시간만이라도 시간 투자해 주셔서 인터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막가는 인터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바뀐 제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끊었다가 네, 막가는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더욱 멋지고 변신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변신했잖아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막가는 인터뷰. 네, 오늘 막가는 인터뷰 잘 보고 왔습니다. 역시 우리 부산 시민분들의 감성 또한 가을가을스러웠는데요. 역시 가을에는 발라드가 정답인 것 같죠? 현장에서 이 시민들의 노래 직접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뭐 현장에서 이 시민분들이 불러주실 때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고를 떠나서 네네. 그 카메라를 들이댔는데도 그냥 긴장은 하셨지만 맞아요. 불러주는 그 정성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계절마다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는데 제이님은 요즘에 어떤 노래를 가장 즐겨 들으세요? 가을 하면 역시 클래식 아니겠습니까? 아~ 클래식 감성, 그 슈만의 가곡, 아 뭔가 있어 보여요. 슈만 얘기만 나와도 네. 있어 보이는데 그 바람 딱 창문 열어놓고 밤에 네네. 창문 열어놓고 바람이 쑥 들어오면은 네. 음악을 딱 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네. 듣자마자 잠들었다는 그렇죠? 네. 숙면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주 또한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 바로 추억의 신혼여행, 꿈의 신혼여행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됐을 신혼여행,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상상 속의 꿈이 될 신혼여행 주제로 시민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떠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지 다음 주 주제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막가는 인터뷰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거 아시죠? 막가는 인터뷰 마이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제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부산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기만 해도 따라서 미소가 지어지는 저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텍사스 남자 매튜와 오늘도 사투리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부산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감성마을, 감천문화마을로 함께 떠나봅니다. 지금부터 매튜와 함께 감천문화마을로 가볼까요? 친구 아이가 네. 매튜 고향에 텍사스에는 이런 산복도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이런 데가 없죠? 산이 없는데 뭐 아. 산이 있어야 이런 게 있지. 아 그렇겠네. 예. 아, 다 사막인가 그럼? 예. 데이터 많나요? 아 사막은 데이터 많아요? 예. 아, 기름 많이 나나요 참 그 동네가? 네. 기름은 천지백가리.
잘해요? 피자. 아, 피자? 네. 아, 뭐 해줘봤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yeah, 저번에 친구한테 피자 해줬는데. 아, 그럼 친구 뭐라 그러대? 먹어! 먹어? 예. Yeah. 아, 먹어 뭐라 그랬어요? 피자! 먹어! 야. 피자! 아, 그래,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뭐고 이게? 피자 어쩌라고! 일단 두 분 인사하세요. 피자한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인사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부산말로 할게요. 텍사스. 텍사스. 서울. 문제 쉬워요. 쉬우니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글로 말고 일로 해서 절로 가서 모이자. 서울. 그쪽 말고 이쪽으로 해서 저기로 가서 모이자. 그쪽 말고 이쪽으로 해서 저기로 가서 모이자. 오, 정답. 아, 빙수 먹겠다. 두 번째 이번에 서울이 맞추면 그냥 바로 지금 카페 내려가서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죠? 은다. 은다. 예, 은다. 텍사스. 텍사스. 안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보다는 조금 뭐 의미는 부정적이긴 맞는데. 다시. 서울? 서울. 싫다? 아, 싫다! 정답! 감사합니다. 친구랑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와서 전망 보러 올라갔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또 이겨서 빙수도 얻어먹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산 사투리 좀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튜. 네. 부산에서 15년 살았다면서 사투리 왜 그리 못해요? 형이 답 안 가르쳐줬어. 답? 네. 아, 답 안 가르쳐줘. 지금 공정하게 해야지. 게임인데. 아, 형님. 알겠어요. 단디 할게요. 아, 단디. 아, 그러면 우리 고의 팀에서 마칩시다. 네. 자. 단디 하자! 단디 하자! 컷!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되다. 이 사막과 기름이 천지 빛깔인 텍사스와 달리 이렇게 부산의 바다, 산의 매력에 반해버린 매튜. 이 오늘도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진 못했지만요. 그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다음에는 꼭 사투리 대결 단디 준비하셔서 꼭 우승하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부산 사람만큼이나 부산을 사랑하는 텍사스 남자 매튜와 함께 떠나본 사투리 로드쇼였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엇이든 배워보는 시간,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배워봅시다 운동편. 오늘은요, 이 고난이도 스쿼트 자세 중 하나인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완벽한 바디라인의 소유자 우리 벤 트레이너와 함께 와이드 스쿼트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운동한 남자 트레이너 벤입니다. 우리 부산톡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가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워졌는데 너무 추웠다고 막 이불 안에서만 운동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벤트랑 같이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가는 운동은 우리 다이어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빼기 힘들어 하시는 부위예요. 어디냐면은 저 우리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입니다. 우리 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허벅지랑 엉덩이를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 몸 중에서 잘 안 빠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랑 힙 이렇게 오늘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동하는 운동의 이름은 와이드 스쿼트라는 동작입니다. 말 그대로 스쿼트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동작이고요. 우리 허벅지 안쪽 그리고 이쁜 힙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오늘 벤트랑 같이 와이드 스쿼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와이드 스쿼트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이드 스쿼트는 말 그대로 다리를 우리 스쿼트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 어깨 넓이에서 한 0.5배 정도 더 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우리 발끝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 앞이 아닌 우리 사선 45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발은 이렇게 45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쿼트처럼 앉아주시면 됩니다. 앉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앉으실 때 보시면 여기 있는 무릎 있죠? 무릎은 여기 있는 발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내려갔을 때 발끝을 주의하면서 하시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내 엉덩이가 우리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오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다리는 약간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와서 호흡을 내쉬어주시면 돼요. 호흡을 마시면서 내려갈 때 우리 힙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는 뒤로 살짝 내려가면서 호흡을 마셔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아까 말했듯이 내려갔을 때 무릎은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바깥쪽으로 나와서 우리 발가락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앞에서 보시면 어디가 운동이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돌아서 측면으로 한번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면은 정면을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가슴은 곧게 세우신 상태에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발가락 방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손을 앞으로 놔준 상태에서 뒤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마셔주셨다가 일어나서 엉덩이를 강하게 한번 수축을 꽉 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힘을 한번 자연스럽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호흡을 마셨다가 올라와서 후 마시면서 올라와서 호흡을 후 뱉으면서 엉덩이 한번 힘을 꽉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벤트랑 같이 연속 동작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넓게 어깨 넓이보다 0.5m 정도 넓게 벌리시고요. 다리 방향 타선. 자,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뒤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호흡을 마셨다가 올라와서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와이드 스쿼트를 한번 해보셨는데요. 우리 허벅지 안쪽과 우리 엉덩이 쪽에 힘 조금 들어가시나요? 우리 와이드 스쿼트 베인트레이너가 추천하는 횟수는 20회에서 25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와이드 스쿼트 역시도 5세트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하실 때 너무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부위에 정말 운동이 잘 되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울을 앞에 놔두고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항상 체크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와이드 스쿼트가 나중에 어떻게 내 몸을 만들어주는지 조금 더 잘 아실 테니까 와이드 스쿼트 오늘부터 우리 벤트랑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와이드 스쿼트 동작은요, 일반 스쿼트 자세와 달리 보폭을 넓게 해서 허벅지 안쪽에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법인데요. 하루 20회에서 25회 5세트를 하면 꿀벅지와 애플립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동하는 남자 벤 트레이너의 배워봅시다였습니다. 2296님입니다. 하루의 시작. 상쾌한 조깅과 시원한 커피로 힘찬 화요일 시작해보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달콤한 타르트, 생일이라 다양한 종류의 맛으로 채워진 타르트 받았어요 하셨는데요. 와, 그냥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하나 팔구님입니다.
뽑기 성공. 호랑이와 칼 모양 획득했답니다. 운이 좋았나 봐요 하셨네요. 귀여운 선물. 만화 캐릭터 인형도 뽑고 귀여운 대형 인형도 받았답니다 하셨는데요. 와, 직접 뽑으신 거예요? 능력자신데요. 대형 인형도 너무 귀엽네요. 반송 1동 통장협의회입니다. 계곡, 꽃, 운동기구 등 알찬 공간인 꽃다래 공원을 소개합니다 하셨는데요. 꽃다래 공원에 가면 계곡도 있고 꽃도 있고 운동기구 쉼터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다고 꽃다래 공원 자랑을 해주셨네요. 금정구입니다. 10월 28일 유엔의 날 기념하는 유엔 오케스트라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청탁금지법 전담기구 청렴 1번지 기장콜센터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청렴 1번지를 상징하는 상담번호 724-0001로 주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전문 상담원들이 상담해준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찾아서 이야기 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장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주식회사 로열푸드코리아가 이웃 돕기 성품 전달해 주셨네요. 영도구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 위해서 장학금 전해주셨습니다. 봉학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양미생물 관찰 교실이 열렸다고 하네요. 10월 26일 7시 반 영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국악밴드 모락의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영도구입니다. 책 읽는 독서문화 조성위회 제6회 영선 나린문고 독서경진대회 열었다고 합니다. 영도구 동삼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케어 공동체 사업 지원금 전했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제10회 부산 진구청장배 동호인 볼링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제6회 부산 진구 북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재능 기부 통한 너와 나 우리가 만드는 정치 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정치 후원금 캘리그라피, 정치 후원금 수채화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서 보다 친숙하게 정치 후원금 제도를 홍보했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위해서 양식시설 소독 요령 매뉴얼을 발간했네요. 부산진구 SNS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부산진구와 함께한 맛집, 축제, 여행 등 체험 후기를 주제로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2016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0월 28일까지 지정 동주민센터와 동물병원에서 실시합니다. 기장군이 인문주간 프로그램 기장학 3인 3색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기장학을 주제로 기장문화 분야별 특강이 이뤄집니다.
기장군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입문학을 진행합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법, 여가 활용법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여자 프로요트 대회가 펼쳐집니다. 2016 부산컵 세계 여자 매치레이스 요트 대회가 10월 24일부터 진행됩니다. 사람, 기술, 문화를 컨셉으로 하는 제2회 부산 R&D 주간 행사가 개최됩니다.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쉽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2016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내 유일의 신발 섬유 패션 복합 전시회를 백스코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김해가 함께하는 2016 허왕후 신행길 축제 기념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11월 5일 토요일에 진행하며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드론 챌린지 코리아 대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해양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자유 미션 수행 경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건강을 해치는 나트륨. 하지만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건강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칼륨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바나나와 브로콜리 그리고 감자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줄 뿐 아니라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과 더불어서 요리할 때 간은 제일 마지막에 보고요. 가공식품 조리 시 스프를 좀 줄인다면 나트륨 섭취 생활 속에서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당한 나트륨 섭취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